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아주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색깔대로 한 것을 보고 모아서 지금 찍었습니다. 항상 급하게 조금씩 먹거나 그냥 남은 거 전부 데워서 먹거나 그랬는데, 오늘은 어제 코스코를 우리 애기 엄마가 애기들 데리고 예,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코스코를 애기 둘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사왔답니다. 그래서 와서 이렇게 다 꺼내서 냄비 하나에다가 밥 밑에 깔고 당근 깔고 그 다음에 감자도 좀 깔고 브로콜리 깔고 이렇게 피스타치오나 아니 피스타치오 뭐야 저기 캐슈넛 따고 호두 그런 것도 있길래 제가 갑상선에 꼭 먹어야 되는 게이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이거 그 아보가도 먹어야 된대요. 그약안 먹고 살려면은 저하증이라니까 이거 미역도 넣고 이거는 돈나물인데 예, 그 밭에서 난 돈나물 지난주일에 얻어온 거 이제 다듬어서 조금 더 넣고요. 그래서 와, 제가 먹는 이 밥에 도마도, 새끼 도마도 어저께 세일하니까 사왔대는데,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여기다 다 익혀가지고, 살짝 쪄가지고, 왜냐면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니까, 소화시키기 위해서, 이거는 무, 장아찌 해놓은 거를, 짠기를 딱 빼고, 네,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약을 안 먹고, 갑상선이나 고혈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 규칙적인 생활 일찍 자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아이들과 놀고 그다음에 이런 음식 야채들을 골고루 이렇게 잘 먹고 예 아이들에게 걱정시키는 그런 엄마가 할머니가 아니기를 또 바라봅니다. 우리 할아버지도 화이팅! 아침에 지갑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. 예, 저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